예, 시작하겠습니다. 무성공학을 할 건데, 지난번 턴까지는 기본반 그래가지고, 무성공학을 4주 걸쳐서 했는데, 이번 턴부터는 무성공학 정규반 그래서 5주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첫날은 되게 이 교재가 문제던데, 카페에 가입하셔서 보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미리 교재를 올 강의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올라가 있고 두 개는 며칠 후에 좀 이따가 올릴 건데 네 개 5주 할 건데 네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얼마나 더 보충할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보고 지금 진행하는 거 봐서 그것 때문에 아직 덜 만들었어요. 네 번째 주 거래.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제 학원에서 나온 그 무성공학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처음에 만들어놔서 그걸 늘 카페에 글에다 올렸는데, 그 책 나온 지도 한참 되고 보면은 교재 내용하고도 이제 목차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내용상 많이 차이가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분은 사시고 내가 뭐 학원 교재 파는 것 같아서 아주 이상하니까 그 얘기는 빼기로 했어요. 괜히 오해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기본반에서 취급하는 내용은 무성공학의 경우에 뭐 다른 과목은 이제 강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개 그 기사시험 수준을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 수준을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 대학 때 배웠던 것을 그때는 열심히 학점만 따면 됐고 지금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기술사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면은 그러다 보니까 얕게 넓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반에서 이 정규반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걸 알아야 그 다음 연구반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에서 1번 문제에 나왔던 데시벨이라든가 dBm, dBi 같은 것도 기본반에서 하는 거 오늘 취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몇년 전에 나왔던 슈퍼헤테로다인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반 것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규반 자꾸 입에 붙었네. 기본반을 몇 년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걸 건너뛰고 연구반부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내 제자 중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결코 빨리 시험 합격 못해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되고 실무에 있다 보면 자기가 취급하는 분야는 잘 아는데 안 취급하지 않았던 분야는 되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되게 제목만 알아요.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되겠는데 볼펜으로 딱 페이지를 채우라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나는 좀 오래됐어요. 87년도에 합격했는데 그때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합격했는데 그때도 외우는 게 제일 문제였죠.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쯤부터는 자료 수집, 노트 정리한 것만 가지고 계속 외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잘 안 외워졌던 부분은 시험 전날 모텔 저 옥탑방에 가가지고 조용한 방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멘토반에서 멘토반도 안 거치고 바로 합격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 멘토반에서 연습도 해야 하고 이번에는 뭐 파이널반 없고 멘토반 한다니까 그 모의고사도 사실은 있는 내용 그냥 쓰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다
다른 사람 거로 비교해 보면 이게 차이가 나요. 그 전에 이제 기술사 채점으로 가보면, 사람마다 좀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이 있고 짜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점수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세 사람이 채점을 해서 등수를 매겨보면 딱 그 등수는 맞습니다.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눈에 잘 띄게, 느낌이 오게. 왜냐하면 수북하게 쌓아놓고 채점을 하는데 언제 깔짱까장 읽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게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정확하게 짚어서 내느냐. 아, 이런 것이 제일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데서 공부하시다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래서 무선공학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무선공학 1은 주로 기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무선공학 2, 3은 안테나 전파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위성통신 뭐 이런 쪽으로 나머지 뭐 신기술들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복수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꼭 1번 문제, 1교시 문제가 아니더라도 면접 같은 데에서 물어보기 좋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는 것들이에요. 변조는 왜 해요? 그래서 변조가 뭔지, 또 그 복조가 뭔지, 이런 얘기는 뭐 사실 법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래요. 요게 이제 송신 부분이고, 이게 수신기 부분이고, 이게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무선 채널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잡음, 간섭, 왜곡,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늘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송신부를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거, 핵심만 보면 발진, 증폭, 변조,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거고, 수신은 지금 슈퍼 헤테로다임 방식을 예를 들어서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면접용입니다. 이게 특히 이 변조를 하는 이유, 왜 변조를 하는가 하는 얘기인데, 변조하는 이유는 첫째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효율적인 복사를 위해서. 자, 다음 주에 안테나 하겠습니다만은, 안테나의 가장 기본 형태가 반파장 다이폴인데, 길이가 반파장인데 전파가 제일 잘 방사됩니다. 그런데 그 람다의 2분의 1을 만들려면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이 길고, 그럼 도저히 2분의 람다나 4분의 람다를 맞출 수가 없죠. 그 대신 변조를 하게 되면 그 파장은 무엇에 의한 파장이냐면 반송파에 의한 파장이니까, 주파수를 높이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안테나를 효과적으로 제대로 2분의 람다라든가 4분의 람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파수 할당, 요거 굉장히 실감 나는 건데, 만약에 음성 신호를 전파로 내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안에는 전부 같은 주파수대의 전파들이 짬뽕 되겠죠. 음파로 우리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언권 얻어서 오세요 하고 큰소리, 의장이 큰소리 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돌아가면서 채널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변조를 하게 되면 반송파 주파수를 달리 해놨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한 신호에 대해서만 튜닝을, 즉 반송파 주파수를 맞추면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송을 선택한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것이 주파수 할당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화가 가능합니다. 반송파를 다르게 하면. 그 밖에도, 그 다음에 이제 잡음 성분의 억압 및 간섭 제거, FM과 같은 경우는 잡음이 많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밖에, 전송 매체의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기 위한 변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조를 통신 이론 같은 데서 보면 자꾸 주파수 측상에서 이동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파수 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던 어떤 스펙트럼을 이쪽으로, 이 상태로, 이 부분으로 옮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변조를 하게 되면, 여기가 반송파가 있으면 변조를 하면 이쪽으로 올라가요. 또 한 가지는 슈퍼 헤테로다이너스처럼 믹서를 거치면 되죠. 헤테로다이너면 이것이 주파수 축상에서 스펙트럼을 움직이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 얘기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종류를 보면, 종류를 보면 이제 뭐 연속 CW파, 지속파 그러죠. 연속파, continuous wave. 지속파여간 거냐, 퍼스파여간 거냐 해서 요아제던 걸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요건 그냥 뭐 하는 뭐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파형도 보니까 예쁜 파형이 있길래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말하자면 반송파가 있을 때 요와 같은 신호파로 진폭 변조음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주파수 변조음은 이런 모양이고 디지털 신호에 의한 변조라면 이런 모양. 요거 이제 되게 FSK를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변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진폭 변조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쉽고 그래서 완성도가 높아서 초창기부터 제일 많이 쓰던 거니까 진폭 변조부터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호가 있습니다. VC 골 VC 코사인 오메가 CT. 반송파는 주파수가 높으니까 이런 파형으로 그려봤어요. 요것을 요와 같은 신호파가 있습니다. VS. 그래서 선 VS 코사인 오메가 ST. 자, 요와 같은 반송파를 요와 같은 신호파로 변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변조하는 방법은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그러죠. 자, 정연파의 기본 공식 요거니까 신호파에 따라서 요것을 바꾸면 진폭 변조, F를 바꾸면 주파수 변조, 위상을 바꾸면 위상 변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에 의해서 변조했을 때 그렇죠. 근데 요 두 가지는 각을 여러 바퀴 2파의 라디안 이상 돌아가면 뭐예요? 주파수가 하나 올라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것과 요것은 서로 그냥 같은 그 근친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각도 변조, 앵글 모듈레이션, 각 변조. 이건 좀 이따 나올 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폭 변조인데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했을 때는 AM 그러는데 저기서 조금 전에 같이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면 이것이 ASK가 되죠. 주파수를 바꾸면 이것이 FSK입니다. 위상을 바꾸면 PSK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 때는 위상 변조라고 하는 것이 주파수 변조에 얹혀서 끽 소리도 못해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요즘 갑자기 아무 채널이나 틀면 트로트만 나와요. 갑자기 트로트 송가인 나오면서부터. 그러듯이 디지털 신호가 시대가 되면서부터 요게 뜨기 시작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왜 요게 떴냐. 이건 만들기 쉽지만 품질이 나쁘고. PSK가 뜬 것은 요것을 변형, PSK와 그것을 변형이 뜬 것은 고속도 전송이에요. 예. 1비트씩 보내던 것을 2비트, 3비트, 4비트, 5비트, 8비트, 16비트, 요렇게 대량으로 보내니까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쪽이 뜨게 된 거예요. 시절이 바뀌어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요걸 요 반송파 VC를 VS로 진폭 변조하면 어떠냐? 신호파에 따라서 무엇을 바꾸냐? VC를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 놈을 여기다가 보탠 겁니다. 그러니까 VAM은 VC 플러스 VS
코사인 오메가 ST 가로 코사인 오메가 CT 요것이 될 거고 요거고 그것을 VC를 밖으로 내놓으면 요와 같이 될 거고 그럴 때 VC분의 VS를 MA라고 놓고 M 변조도 변조율 그렇게 정해서 놓고 보면 요와 같이 쓸 수 있고 요것은 다시 요렇게 되는데 왜요? 상가함수 가법정리 공식을 활용해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진폭변조파의 피변조파는 주파수 성분이 오메가 CT, FCT죠.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S 성분,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S 성분, 세 가지 성분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와 같은 상태를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시간축상에서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요와 같은 모양이 나오죠. 요와 같은 모양. 그 대신에 요와 같은 수식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예요. 스펙트럼 분석기로 보면 주파수 축상에서 오메가 C, FC 부분이 있고 FC 플러스 FS 성분이 있고 FC 마이너스 FS 성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스펙트럼 아날라이저가 흔하니까 바로 보여줄 수 있지만 옛날 60년대에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가 귀하기 때문에 상측파, 하측파, 반송파, 주파수 축상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분포된다는 것을 이와 같은 수식 말고는 설명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맨날 수식으로 오면은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전자공학과 다니다 보면 이런 수식이 느낌이 잘 빨리 안 오는 거죠. 주파수가 FS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하네? 그럼 주파수 변조 아니야? 막 이런 느낌들과 같이 친구들끼리 이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성분이 나온다는 거고 그 세 가지 성분에서의 전력의 크기는 어떤 거야? 이렇게 나오죠. 계속 번역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요것이 이게 뭐예요? 진폭이에요. 전압. P는 그런데 R분의 V 자승이잖아요. 요놈 좌승하다 보니까 4분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비율로. 그래서 반송파 전력, 이게 상측파 전력, 하측파 전력. 그래서 전부 합쳐놓으면은 1 플러스 2분의 M의 좌승. 그러면 변조가 제일 많이 깊게 됐다고 그러는데, 깊게 됐을 때가 요 상태 때 100%. 그럼 MA가 1. 그럼 요 값은 2분의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가 100W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100W, 25W, 25W. 무슨 말이냐면, 전력으로 따져보면, 요것이 100W다. 그러면 25W, 최대가, 이거 25W. 전부 합쳐서 나가는 것은 150W.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러면 음성이 마이크다 되고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요것이 제로다 그 말이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MA가 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요것이 없어져요. 그죠? 그 대신 요것은 살아있죠.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다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진폭변조할 때 반송파 100W는 그대로 나간다. 마이크다 대고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지금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겨우 상측파와 하측파 전력뿐이고 그 전력은 조금밖에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거지 나중에 SSB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형은 이제 50% 변조 때 100% 변조. 이것은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가 생겨요? 디스토션이 생겨요. 이런 것을 오버모듈레이션, 과변조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폭변조에서 진폭변조뿐만 아니지만 과변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디스토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디스토션이 생긴다. 그럼 디스토션이 생기면 어떤 단점이 있냐?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적으로 보면은 고조파가 생기는 거예요.
고조파가 생겼다는 것은 점위주파수 태역폭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과변전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래다가 보니까 반송파가 있고 상측파가 있고 하측파가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이 upper side band, USB 또는 lower side band 양쪽 주파들 합쳐서 DSB 그럽니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는 용어 중에 다음에 나오는 것은 SSB는 single side band 단측파대. 다시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음성 신호만을 봅시다. 음성 신호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어요. 비디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려보면. 왜냐하면 영상은 제로 헬스에서부터 얼마든지 4메가면 4메가까지 이렇게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갖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음성 신호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헬스 음성은 없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저 주파수는 20Hz예요. 전화를 보이스 통신 전화를 할 때는 국제적으로 전화인 경우에 요거 300Hz예요. 요거 3.4kHz예요. 그런데 요것을 요로와 같은 분포를 하는 이유는 요 정도에는 에너지 분포가 세고 낮은 쪽이나 높은 쪽에는 에너지 분포가 실제로 작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왜 이게 또 훌러덩 넘어갔냐? 이런 모양을 가지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진폭 변조를 하면 DSB를 하면 반송파, 상측파, 하측파가 있겠죠. 그랬을 때에 그림을 그리면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요것이 FC 반송파가 있고 요것이 위에 요것이 아래 USB LSB 상측파대와 하측파대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크기는 조금 전에 4분의 MA 자선 그거고요. 자, 지금 요놈 신호 가지고 요 신호 가지고 양쪽 측파대 진폭 변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대역폭이 점위주파수 대역폭이 그러면 여기가 3.4 여기가 3.4니까 여기가 전부 6.8kHz 될 거예요. 그러면 3.4kHz가 아니라 4kHz까지 보냈다면 요것은 이제 8kHz 나오겠죠.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주시면 원래 이게 뭔 기술을 피네 나도 모르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것이 이제 DSB. 이렇게 한 것들은 전형적인 DSB이고 이런 DSB는 DSB LC 라지 캐리어 또는 DSB TC 이런 용어로 대개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 요 중에서 만약에 앞으로 쓸 것이 요것만을 싹 없애버리면 요것만을 없애요. 요것은 DSB SC 또는 SC DSB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지금 먼저 하냐면 여러분들 통신이론 공부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DSB LC 지금 보통 쓰는 전형적인 양측파대 통신을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DSB SC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캐리어를 첨가한다고 나와 설명을 해요. 책들에 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진폭 변조는 아주 처음에 나온 전에 나오듯이 변조 기술이 아주 쉬웠거든요. 변조 실제는 그래서 DSB LC부터 보통 LCC 뭐 SC 이런 말 없이 그냥 DSB 그러면은 요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중파 방송, 중파 라디오. 중파 라디오 방송은 아주 쓰기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라디오를 수신기를 만들기가 간단해요.
그럼 방송국의 방송에서는 어때? 수신기가 싸고 간단해서 보급이 쉬워야겠죠. 그러니까 DSB 방송, AM 방송을 보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요 중에서 왜 요것을 그렇게 없애려고 애를 먹냐? 여기에서 나왔어요. 비율이 1대 4분의 1대 4분의 1이었잖아요. 100W, 25W, 25W. 그런데 신호에 따라서 놀고 있는 건 요것뿐이었거든. 그러니까 요거 제일 꼴보기 싫어요. 왜? 밥만 무지하게 먹는 거야.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요것부터 없애야겠어요. 두 번째 요것도 없애야겠어요. 왜? 요것하고 요것하고는 닮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게 SSB예요. 그래서 먼저 요것을 없애는 것이 뭐냐? DSB SC고 DSB SC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평양 변조기를 사용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평양 변조기를 사용해서 요걸 없애고 그 다음에 필터를 써서 요거 하나 없애면 요것만 보내가지고 요것만 보내면 그것이 SSB다. 자, 그래서 SSB 통신 방식, SSB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통신 방식 중에서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좁히는 기술, 요즘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다 보면 신호 대역폭이 넓어져요. 그놈을 다 보내려면 스펙트럼 효율이 무지하게 떨어지죠. 주파수 이용률이.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신호를 압축해줘. 이렇게 신호를 압축해도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좁히는 제일 원조가 SSB예요. 왜?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쓰기 위해서는 좁혀서 쓰자. 그래서 나온 것이 SSB. 그러니까 SSB가 탄생한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전력 면에서. 전력 효율 면에서 150W가 아니라 25W만 갖고 통신하자. 두 번째, 점유 주파수 대역폭입니다. 주파수 이용 효율.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2분의 1로 줄여서 주파수 이용 효율을 두 배로 높이자. 그것이 제일 목표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SB의 종류는 대표적인 큰 것들이 억압반송파, 저감반송파, 전반송파입니다. 억압반송파 J3E